선거 초반 각 당이 모두 보수 우세 지역으로 손꼽은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까지 이곳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의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결정된 후 공식적으로는 두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10일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와 30일과 31일 양평 시민의 소리가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이 두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선규 후보의 지지율은 55.6%에서 48.5%로 줄었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지지율은 36%에서 45.5%로 올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선교 후보가 54.97%, 최재관 후보가 40.17%를 득표한 것과 비교해도 두 후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득표를 합하면 43.73%로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최재관 후보 지지율에 근접하는 수치가 됩니다. 그만큼 적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 일부도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민심과 이런 분노를 달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걸 조작하려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짓을 이번 4월 10일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반면 인지도와 행정 경험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선교 후보는 실질적인 공약 전달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살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를 대안을 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제가 원점에서 제대로 갖춰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된 공약이고. 여전히 정당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지지자들이 집결하면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8.6%, 국민의미래 37.3%, 조국혁신당 23.6%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접전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김선교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취재를 하려다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져 일부 지지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선교 후보 측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